대가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.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9명의 대담한 먹튀 사건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22일 JTBC 사건 반장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천의 한 식당에 노인 2명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9명의 대가족이 식당으로 들어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. 식사를 마친 이들은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는데요. 식당에 방문한 이들은 음식을 먹은 후 약 1시간쯤 지난 뒤 일부 가족들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후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늦게 떠난 남성 1명 등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사라진 겁니다. 이를 본 백성문 변호사는 가족들끼리 서로 계산했다고 착각하고 가버린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그 고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또한 나가고 난 뒤에는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식당에 가서 사과하고 음식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는데요. 한편 해당 식당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해준 상황입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빈번한 먹튀 사건에 분노했는데요. 일각에선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모셔놓고 먹튀란이라며 제발 다른 사람이 계산한 걸로 착각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